지역상공회의소는 이 보증서 관리를 통해 값싼 모조품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의 크레모나 현악기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그 la liuteria per Cremona è veramente importante. Proprio perché diciamo Cremona può vendere la città con la liuteria in tutto il mondo, perché comunque se tu parli di Cremona come Cremona magari non è conosciuta, però quando tu nel mondo parli di Stradivari tutti invece ricollegano il nome di Stradivari all'Italia e a Cremona. Per questo per la liuteria Cremona è ben vista sia dalle istituzioni sia dalla cittadinanza, cioè Cremona ama la sua tradizione, ama i suoi liutai. 400년을 이어온 기술과 그 기술을 지켜온 마음이 지금의 크레모나를 만들었다. 손재주가 아닌 현악기 장인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까지 가르치는 교육. 그 힘이 미래의 스트라디바리를 키우고 있다. 크레모나. 이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요.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넬리라는 바이올린 이름 들으니까 아쉽지요. 이게 바이올린의 도시의 크레모나는 사실 인구 7만의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시는 늘 바이올린 매력에 빠진 관광객으로 북적인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돈만 연간 1억 유로 이상이라니까 전통을 잘 지켜낸 크레모나 사람들의 노력 인정할 만하지요. 이 조상 대대로 제작해온 바이올린을 도시 브랜드로 만든 도시 크레모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 명맥을 어떻게 교육과 잘 융합해 나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보실 터키 또한 전통을 살리는 교육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는 나라입니다. 함께 보시죠. 터키에서도 헤레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탄자는 최고급 수제품으로 꼽힌다. 헤레케 지역에서 유명한 이 공방 안엔 한눈에 보기에도 작품성이 뛰어난 양탄자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치 붓글씨로 새겨놓은 듯한 이슬람 경전에서부터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품까지 회화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정교함이 느껴지는 양탄자들이다. 섬세함이 필요한 양탄자는 숙련공에 의해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다. 보통 1인치 면적에 500개 이상의 실을 꿰야 하는데 더 촘촘히 엮을수록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양탄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오랜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데 터키에선 대부분 집안 살림을 하던 여성들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간의 수공업 형식이었지만 60, 70년대엔 터키의 성장 동력이 될 만큼 중요했던 산업이었고 오늘날에도 양탄자는 대를 이으며 그 제조 기술을 전수해 나가고 있다. 뭐 eğitim aileden geliyor başta. Şu anda halı dokuyan kızlar ikinci kuşak, üçüncü kuşak halı dokudukları için önce aileden öğreniyorlar. Daha sonra da siz eğitimini veriyorsunuz. Her 10 öğrenci ya da her 10 dokuyucuya bir tane halı öğretmeni veriyoruz. Onlar daha iyi yapmalarını sağlıyor.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졌던 터키의 양탄자는 세계 저명 인사들이 터키를 방문할 때마다 꼭 한번 구경할 정도로 최고의 명성과 가치를 지닌 터키의 대표 전통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터키인들의 삶과 늘 함께 해온 양탄자. 터키인들은 양탄자를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 그 때문일까? 양탄자 제조 기술뿐 아니라 양탄자 수선 기술 또한 발달해 있다. 수선 시 문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본래 모습을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전문 기술을 배운다. 숙련공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수선 기술을 배우는데 양탄자 제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받고 있다.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양탄자를 생산하고 있는 헤레케 공장. 배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만드는 이의 정성과 혼이 역변한다. 기계와 상업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전통을 이어가며 최고의 양탄자를 만들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오늘 eğer evlerimizde halı kullanıyor isek bunlar Türklerin sayesindedir. Hereke'de bunların içerisinde dünyada en kaliteli halıyı yapan bölgedir. Attığı düğüm çeşidi, sıklığı, kalitesi ve malzemesiyle birleştiğinde dünyanın en kaliteli halılarını yapar. 양탄자와 더불어 터키를 대표하는 특산품이 바로 터키석이다. 푸른빛이 감도는 터키석은 행운과 성공을 안겨준다는 신비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 불란타 ve turkuaz benim profesyonellik alanlarım bunlar. Çünkü iki taş da insanı çok genç gösteren ve pozitif enerji verdiğine inandığım değerli taşlar. Turkuazı alan bir kadın turkuazı alıştığı zaman başka taş takamaz. 유명한 만큼 보석상마다 터키석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터키석은 프랑스어로 터키의 구슬이라는 뜻으로 터키 인접적인 이란과 시나이 반도 등지에서 생산돼 터키를 거쳐 유럽에 전해져 오면서 터키석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 양탄자와 마찬가지로 터키의 보석 세공업 역시 숙련된 기술자들이 자녀나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엔 대량 생산을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